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빌레몬서 1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빌레몬서는 바울, 두기고, 오네시모, 빌레몬이 만든 꿈같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둘째, 빌레몬서는 예수를 믿는 바울이 예수를 믿는 빌레몬에게 예수를 믿는 오네시모를 하나님 나라의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쓴 편지입니다. 셋째, 바울은 로마 제국에서 노예와 관련되었던 사건들, 스파르타쿠스 난과 세콘두스의 난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넷째, 행동하는 지식인 바울은 빌레몬에게 제국의 본질 노예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본질 형제로 행동할 것을 권면합니다. 다섯째, 바울은 빌레몬에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두 개의 편지를 한 번에 읽게 했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빌레몬서 1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347일 빌레몬서 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림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바울이 예수를 믿는 빌레몬에게 예수를 믿는 오네시모와 로마 제국을 넘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형제가 되라고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는 로마 제국의 법에 따라 도망 나간 종이 다시 잡히면 주인이 종을 죽일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보내고 오네시모는 따르고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편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셋째,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입니다. 넷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나라입니다.
다섯째,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빌립보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